우리 시장만큼은 또다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이 시점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시장 체크부터 좀 해볼까요? 낙폭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역시나 주요 아시아 증시들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미운 오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어느 정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최근 6월 달 들어서서 한국 증시가 좀 디커플링, 다른 글로벌 시장과 디커플링되면서 낙폭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대로 미국 상원에서 파월 의장이 참석을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시사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은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미국 시장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라는 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증시는 그런 호재성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6천억 이상 매도를 했고 그리고 동시호가가 있고 난 다음에 모두 청산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들인데요. 하지만 미결대량을 좀 체크를 해보면 현재 6,500억 이상의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순매수, 즉 상승 방향 포지셔닝을 취하기 위한 수급이라기보다도 하방 포지셔닝을 좀 청산하는 과정들에 놓여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좀 바닥이 좀 다져지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현재는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에서 2,900억 매도 순으로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6억 정도긴 합니다만 매도폭 자체가 뭐 개인이 됐든 외국이 됐든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보면 낙폭이 유독 크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가치 투자라는 명목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에 있어서 과도한 좀 비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하락세를 더 키워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을 반증해 주듯이 이 거래일 전에 나온 기록이긴 합니다만 신용잔고가 20조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반대 매매의 하락세가 추가적인 하락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 6,300억 원 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매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들 같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웹더독 현상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종목을 봐야 할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는 어느 곳을 좀 집중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사실 하락세가 많이 나오면 오히려 전점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요. 오늘 안암전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10% 정도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뭐 크게 터지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안암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8일 날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로 상한가까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삼성그룹 내에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 기대감과 최근 반도체 시장에 M&A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일도 상승세를 보였다가 윗꼬리를 달리면서 오늘은 좀 하락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하락폭이 좀 큰 부분들은 결국엔 신용잔고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 현재 거래량들이 많지 않다라면 오히려 조정 국면에서는 단기 반등권의 시세를 노려가는 전략들을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0일선과 121선 기준으로 해서 저점 매수세로 단기 대응해 나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현재 바닥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자리임은 분명하기 때문에요. 좀 대량보다는 소량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암전자 오늘장에서는 좀 많이 빠지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매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그래도 확고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암전자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